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상추들 안녕하소소. 자, 오늘 해볼 피규어 어떤 피규어냐. 조금은 옛날로, 아니죠. 조금 더 많이 옛날 이 아재들의 추억 속으로 한번 빠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피규어는 외계에서 온 우레메 5편 뉴머신 우레메 되겠습니다. 와. 뉴머신 우레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큰 행운이. 박수. 우리 어린 상추들이 뭐 보셨을 때는 뭐야 무슨 로봇가 저래 무슨 로봇인지 처음 보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랑 이제 동년배들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살아왔던 앞으로도 살아갈 네 40살 플러스 마이너스 뭐 5세 네 요 우리 상추들은 굉장히 반가운 네 우레메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우레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무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9편이나 나왔고요. 저는 사실 뒤에 7, 8, 9편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 2, 3, 4, 5, 6편까지는 재밌게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소름 끼치는 거는 86년에 1, 2편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87년에 3, 4편이 나옵니다. 88년에 네, 쌍팔년에 2, 네, 5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려 2년 동안 영화를 4편을 내버리는 그런 뭐 예, 그냥 막 찌는 거 아무튼 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 특히 저는 이제 그 외계에서 온 우레메 2편 그 오리발 그 괴물들 그 영주 제 고향이 영주거든요. 영주 시민에 관해서 단체 관람했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밤잠을 설쳤었던 악몽을 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2, 3, 4편에서 나왔던 그런 로봇이나 그런 자동차 머신들은 우레메란 이름이 단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원래 우레메하는 기억하시는 그 새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로봇으로 변신하시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불사조 슈퍼케이 예. 토비카게 복내형을 사실은 그대로 표절을 3편은 그 자동차 두 대가 포개지고 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그런 자동차들도 등장을 하고 4편에는 썬더브이라는 로봇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5편에 이 뉴머신 우레메가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 기체 그 녀석이 이제 파괴되면서 새롭게 이제 우레메라는 이름을 걸고 나왔던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하비플렉스로 나왔습니다. 예약을 정식 예약을 받았었고 저는 그때는 이제 구입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그 데일리랑 심영래 선배님이 근황 올림픽에서 만났잖아요. 그 영상 보고 와 진짜 옛날에 우레메 추억인데서 찾아보니까 얘네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은 네, 예약가보다는 그래도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이 녀석과 이 녀석 똑같이 생겼지만은 왜 두 개를 샀는지 이따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버전과 메탈릭 버전 중에 일반 버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박스 네 이렇게 뭐 보여드리면 반 딱 잘라서 여기 지금 네 우레메가 살짝 보입니다. 네 반만 등장을 해서 보이고 여기 보시면 옆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뒤에는 아 우레메의 이 웅장한 모습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쪽은 정면이 네, 이렇게 흑백 칼라로 들어가 있습니다. 1, 2편이 86년도에 나왔는데 내가 86년도에 6살이었는데 아닌가? 잠깐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하냐? 82년에 한 살이니까 83년, 4년, 5년, 6년, 5살이었어요. 5살 때는 영화를 안 보지 않았을까요? 예.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아우. 동봉된 게 많진 않습니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일어납니다. 빰빠라밤. 우레메! 오, 이거 좀 앞으로 기우는데? 네, 옆에서 봤을 때 살짝 각도가 좀 꺾여 있죠, 그죠? 좀 안, 이게 아까는 하체를 조금 내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약간 균형이 좀 안 맞네? 정확하게 네, 이 각도를 조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뜨는 느낌. 발목 관절이 꺾여 있지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머리는 움직여지는데 팔도 견관절 정도는 움직여지지만 주관절 네, 움직여지지 않고요. 자세한 디테일을 보여드릴게요. 얼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네, 눈이 네 개가 아니라 이렇게 매 모양의 투구를 쓴 우레메의 얼굴이고요. 여기 가운데 캡틴 큐, 네, 필살기 불사조 마크가 있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이런 도색 마감 자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고 네, 이렇게 유광 처리된 모습들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율 자체가 네,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혀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다리 쪽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실제로 변신이 되진 않지만 변신 기믹이 들어가 있을 법한 네, 이런 이제 뭐 미사일이 나와 있는 느낌, 날개가 나와 있는 느낌 네, 이런 부분들은
표현이 좀 되어 있고요. 뭐 뒤쪽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꺾이진 않지만 관절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탱크로 변신하는 그 바퀴들 등짝에 붙어있는 요게 떼져서 이제 하체랑 합체를 하는데 그런 느낌들. 전체적으로 프로포션은 굉장히 훌륭하고 이런 색감, 이런 마감들도 너무나 좋습니다. 느낌은 막 묵직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뭐 제가 요거를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오프로 스튜디오에 약간 비슷한 느낌, 네, 태권브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봤을 때 좀 훨씬 더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근데 가격대도 요 녀석보다 이 녀석이 뭐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고, 요 녀석은 약간의 안에 뭐 합금임 재질이 좀 있는 느낌이면 요 녀석은 약간 PVC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고, 불이 들어옵니다. 네, 눈이랑 요 가슴에 V 표시에 불이 사실은 들어옵니다, 지금. 네, 금이기라고 할 것도 없지만 건전지 자체에 요런 무게까지도 조금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전시용이다.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피규어가 하나 들었는데, 에스포맨이 들었습니다. 아, KBS 공채 1기, 우리 개그맨의 뭐 레전드, 집중적인 뭐 트로트도 부르시더라고요. 물론 좀 떨어지셨는데. 초반에 출시할 때는 이게 이제 미도색 상태로 원래는 보내준다고 했는데 팬들이 워낙 또 이렇게 에스퍼맨은 이런 빨간색 흰 쫄쫄이가 있어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도색을 많이 해줬고 도색 상태도 훌륭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에스퍼맨 색깔을 이렇게 칠해놓으니까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뭐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제 검지 손가락 만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은색 부츠, 네, 이렇게 엉덩이 부분도 표현이 좀 잘 돼 있고요. 뭐 전혀 움직여지지는 않는 그냥 통짜 디테일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눈 보이시나요? 눈? 네. 여기 아예 일체형이 아니라 여기 머리까지 덮어져 있지만 눈은 또 살려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글을 쓴 느낌. 물론 여기가 네, 투명하지는 않아서 밖에 보이진 않겠죠. 이런 작은 피규어들은 이런 스탠드를 넣어서 다리를 살짝 이렇게 겹쳐서 예, 지지면을 넓게 해서 잘 설 수 있게 해줬습니다. 심형래 선배님 영화상의 비율이 정말 안 좋거든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어로 체형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네, 히어로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존재감이 우리 때는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에스퍼맨이 아이언맨이었고 뭐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 원래의 네, 심형래 선배님의 비율보다는 좀 잘 내준 것 같고, 6편에서 또 제3세대 우레메가 또 나와요. 네, 근데 뭐 얘가 제일 멋있었어요. 요 녀석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왜 두 개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보시면 같습니다. 같고 동일한 박스에 버전을 다르게 넣어줬습니다. 이거 보시죠? 예, 약간의 빨간색 예, 헤드가 들어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메탈릭 버전인데 색감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눈 색깔이 기존의 일반 컬러와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고, 예, 투구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전체적으로 얼굴도 약간의 그런 회색이 들어간 흰색에서 아예 메탈 실버, 은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 노란 색감의 캡틴 큐도 약간은 금색빛을 띠는 캡틴 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조금 더 보라색 느낌이 좀 더 있죠. 네, 얼굴과 마찬가지로 이런 허리나 네, 이런 허벅지, 팔뚝도 네, 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도 다 전체적으로 그 흰색 느낌을 은색으로 표현해 준 거 외에는 여기 아까 발과 다르게 네, 빨간색으로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도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이런 부분은 여기랑 표현 색깔을 네, 같이 해줬고, 일반 컬러는 네, 여기 색깔을 여기랑 네, 같이 해준 느낌입니다. 등짐도 그냥 일반 빨간색에서 메탈 레드로 이렇게 등짐도 좀 바뀐 느낌이에요. 자, 우리 어른 상추들 이거 가슴 이름 뭐예요? 맞아요! 예, 캡틴 큐입니다. 아무튼 이 캡틴 큐 이 가슴의 마크, 요 녀석은 필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쫙 해가지고 이게 나가. 그러면 얘가 가슴이 굉장히 지금 막 소극적으로 변한다고. 가슴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얘가 확 불새가 날아가가지고 다 부시거나 막 확 돌려가지고 녹여버리는 그 뭐 나름의 필살기입니다. 네. 이 머리 색깔은 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원래 영화상에는 빨간색이에요. 근데 포스터에는 하늘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작진과 그 뭐 홍보팀과의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 미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뭔가 어그로를 끌려고 했었나? 뭐 그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화상 그리고 포스터상의 이 머리가 너무나 심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게 사실 영화 고증에 우리가 봤던 거에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이거를 따로 이제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완벽한 오리지널을 뭐 구성을 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이 머리통 뭐 바꿔 껴도 호환은 되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얘가 하체랑 상체가 딱 분리가 되고 여기 바퀴가 다리 쪽에 붙어서 이 하체는 이제 탱크가 돼서 싸우고 상체는 네, 그냥 싸워요. 분리마술된 그 저것처럼 상하체를 에스퍼맨과 데일리가 따로 조종을 하면서 막 이렇게 싸워요. 좀 약간 잔인했어요. 원래 이거 보면 똑같은 거 굳이 두 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상훈이는 메탈릭 버전까지 갔을까? 여기 벼 있죠? 네. 여기는 에스퍼맨을 넣어줬으면 여기는 데일리를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데일리 나오세요! 네. 데일리입니다! 뭐 왜 이 오른팔을 뒤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런 요염한 포즈를 하고 있고 부츠는 에스퍼맨과 네, 커플 부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특유의 요런 하얀색 벨트에 은색 머리 그리고 요런 가운데 요 빨간색 요 동그란 게 또 시그니처지 않겠습니까? 네, 요렇게 되어 있고 뭔가 원피스 수영복 아니면 뭐 레슬링복을 쫄쫄이 위에 껴입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얼굴 자체가 네, 뭐 에스퍼맨도 마찬가지지만 네, 배우를 뭐 따라할 정도의 조형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색감을 색칠을 입혀놓으니까 네, 디테일은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너무 깊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작은 피규어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네, 추억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잘 쓰진 않네. 근데 이게 반대쪽에 붙이면 어떨까요? 스탠드가 의미가 없네. 야, 뭐야? 땅이 기울었나? 아이씨! 이렇게 돼 있지만 에, 잘 쓰러집니다. 상대적으로 에스퍼맨은 네, 굉장히 잘 삽니다. 아유! 네. 자, 이렇게 데일리까지 한번 보여드려봤는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렘의 데일리는 천은경 씨잖아요. 우리 천은경 누님이 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편에서 바뀝니다. 예, 얘 뭐 은색 가발 쓰고 있고 막 쫄쫄이 똑같이 쓰고 있고 화장 진하게 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데일리가 계속 예,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편에도 에스퍼맨도 바뀌어요. 그렇다가 다시 7편, 8편 후 다시 우리 심영래 선배님이 하셨는데 그런 것도 또 깨알 네, 추억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머신 우렘의 2종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10만 원 중반대에 42cm짜리 초대형 스태츄를 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플러스 추억 까지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거는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에 힘입어 이상호TV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